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캐리어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신형 Q7 차량에다가 오토학에서 나오는 견인장치, 유럽식 토우바죠. 네, 50mm의 볼 사이즈, 그리고 지면에서 높이까지 45cm 정도가 되는 유럽 표준의 토우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견인장치는 당연히 카라반, 차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르겠지만, 대형 카라반, 소형 카라반, 대부분의 카라반들, 유럽식 표준으로 된 것들은 다 견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이 견인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캐리어, 유럽식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해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견인장치는 평상시에 사용 안 할 때는 반드시 분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탈부착이 이제 아주 간단한 그런 견인장치라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분리형 견인장치가 있고 이제 고정식 견인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장착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리형 견인장치는 반드시 법적으로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 분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에 레버가 있는데 여기 이미 초록색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다 라고 표시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볼, 목을 확실히 딱 잡아주고요. 오른손으로 눌러서 끝까지 돌려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분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금장치를 이용해서 도난방지도 되는 그런 분리형 토우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견인장치는 아우디 Q7 차량에 맞는 전용 토우바예요. 그래서 이제 차량 높이나 이 범퍼 뭐 그런 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 높이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 길이가 정해져요. 그래서 차마다 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 호환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안에 들어가는 견인장치 또한 이 차량 전용이에요. 이 프레임이 만약에 호환이 되는 차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서로 호환이 안 된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차량 중간 바로 넣어서 뒤에 살짝 당겨주시면 바로 이렇게 고정이 되죠. 아주 단단하게, 자 흔들어 볼게요. 아주 단단하게 고정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전거 캐리어, 트레일러 뭐 아주 안전하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토우바에다가 이제 저희 오늘 주인공인 툴레에서 나오는 접이식, 접어서 보관하실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죠. 자 여기 툴레 이지폴드 934XT 세대, 자전거 세대를 거치할 수 있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예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 많이 안 하죠. 그렇지만 좀 무게가 있어서 이 세대짜리는 하단부에 이렇게 바퀴가 기본으로 또 달려 있고요.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 자전거 캐리어 자체를 이렇게 끌고 다니실 수 있어요. 참고로 두 대짜리, 세 대짜리 모델이 있는데 이 두 대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어서 이동하실 수 있고 밑에 바퀴는 안 달려 있어요. 그러나 세 대짜리는 바퀴가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자체, 이 캐리어의 자체 무게는 약 23kg 정도 되고요. 두 대짜리가 17.9kg, 약 18kg 정도 되죠. 그래서 무게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가지 모델 다 최대 60kg까지 거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세 대짜리에다가 전기자전거 세대 거치하실 수도 있고 거치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왜냐, 최대 60kg 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전거 요즘 EMTB 같은 경우가 보통 20에서 25kg 정도 돼요. 근데 그 세대면 당연히 60kg를 초과하잖아요. 근데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20kg가 안 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자전거들을 세대 충분히 거치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최대 무게, 세대를 합쳤을 때 무게를 합쳐서 60kg가 넘어가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한번 직접 한번 달아볼게요. 그래서 이 견인볼 위에다가 이 하단부에 있는 커플러, 커플러가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견인볼을 넣어서 바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커플러를 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자, 자전거 캐리어 옆에서 봤을 때 뒤로 살짝 누워있죠. 그래서 뒤에를 조금 5도 정도 들리도록 들어주시고, 견인장치 레버를 이용해서 이제 꾹 물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미세 조절 다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세 조절 다이얼을 이용해서 좀 더 강하게, 아니면 좀 더 약하게, 예를 들어서 이 레버를 내리는데, 자, 너무 헐렁하게 내려간다. 그럼 여기 좀 더 조여주고, 만약에 너무
세서 안 내려간다. 그럼 다시 풀러주고 약간 그렇게 해서 미세 조절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 약간 레버가 힘을 주면서 내려가는 정도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은 아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기장치, 이 받침대를 펼치기 전에 바로 전기장치를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전기장치는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숨기는 거고요. 사용할 때만 내려서, 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 있죠. 자, 내려서 바로 전기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돌려서 전기는 유럽식 표준이고요. 13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한번 꼽았으니까 뒤에 테스트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좌회전, 우회전, 브레이크, 그리고 자, 후진. 네, 이렇게 작동이 잘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 자전거를 한번 이제 올려봐야겠죠? 자, 자전거를 중간에다가 자, 이렇게 올려서 받침대 위에다가 먼저 바퀴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다가 저희가 거치를 했으니까 자, 안쪽에 가장 안쪽에 짧은 거, 이 가장 짧은 걸로 자전거 고정해 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중간 사이즈, 그리고 맨 끝에 했을 때는 가장 긴 사이즈로 거치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거, 예, 바로 이제 위에 탑튜브에다가 해서 돌리면 바로 고정하실 수 있는데, 탑튜브 아니면은 여기 다운튜브, 시트튜브 이게 딱 선택을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자전거를 세 대를 거치하실 때는 약간 응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서로 이렇게 간섭이 잘 안 되는 곳에 선정을 해서 바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집게를 돌려서 자, 고정을 해주시고, 카본은 너무 끝까지 조이지 마세요. 뭐 만약에 프레임 자체가 금속 재질, 뭐 알루미늄, 뭐 크로몰리, 또 티탄, 뭐 그런 금속 재질로 되어 있다, 그럼 끝까지 돌리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카본 자전거들은 너무 세게 하면은 카본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이 고무 부분이 이 프레임 엣지 부분에 눌리면서 약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짱짱하게 잘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앞뒤 바퀴, 자, 넣어서 밑에서 한번 쭉 당겨 주시고, 이렇게 좀 더 강하게 고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세게 버클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뒷바퀴도 해서 한번 당겨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버클 적당히만 당겨 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 바퀴가 이 받침대 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적당히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림에 혹시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는 부분이 그 위에다가 바로 스트랩을 고정하시면은 스티커가 약간 밀리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트렁크를 열을 때는 틸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여기를 발로 살포시 밟아 주시면은 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그래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지금 자, 아우디 Q7 신형 차량인데 아주 공간이 많이 남죠. 네, 전혀 뭐 간섭 없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완전히 끝까지 철컥 소리 나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당겨서 흔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에 흔들었는데 이게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안 되겠죠. 주행 중에 바로 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 아우디 Q7 차량의 오토왁 토우바, 유럽식 토우바죠? 토우바를 이용해서 툴라에서 나오는 세대용 접이식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 이지폴드 XT 934 모델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